앞에 좀 봐주세요. 오자마자 막 뭘 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날씨는 좋은데 먼지가 많은 것 같죠, 그죠? 목이 칼칼해서.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오늘 할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순서는 맥주 먼저 만들 거예요. 맥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론 잠깐 보고, 이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병입 다 같이 하고, 병입 다 끝나면 시음하고 그렇게 마칠 거예요. 오늘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맥주 만드실 텐데 저번 주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코멘트는 없을 거고요. 다만 저번 주에 만들었던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저기 지금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뜨거운 이 발효조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뚜껑을 열고 분무액을 뿌리는 분들이 있던데 물꼭지를 닫고 뿌려야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새는지 안 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캔, 뚜껑을 개봉한 원액 캔에 있는 내용물을 이 안에 붓습니다.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 부어요. 그리고 나서 저기 있는 뜨거운 물 부어야 되죠. 그런데 저 뜨거운 물 여기다 다 붓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서 캔 안에 부어서, 캔 안에 있는 시럽 말끔히 녹여서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원액 캔으로 더 맛있게 맥주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게 맥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텐데요. 노란 가루 보이시죠? 네, 노란 가루가 우리 저번 주에 썼던 설탕 대용으로 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상인데 설탕을 이거 대용으로 쓴 거죠, 저번 주는. 싸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얘까지 넣고 녹이시면 됩니다. 나무주걱으로 잘 녹이시면 돼요. 잘 녹이셨으면 완전히 다 녹은 거 확인하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직접 기울여 보시면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시럽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녹였으면 이제 저기 안에서 생수 조별로 오늘 5리터의 물과 한 500ml 정도의 캔이 만나면 한 5.5리터의 용액이 생기겠죠? 제가 5리터씩 끓이라고 하셨는데 3리터 끓인 적 있으세요? 5리터 끓이셨어요? 맞으세요? 마지막에 이제 2리터씩 더 부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저번 주에는 생수가 별로 안 차가워가지고 예. 그 뜨거운 물을 뭐죠? 조금 넣어도 관계없었는데 오늘은 물이 엄청 차가워요. 그래서 뜨거운 물 양을 늘렸어요. 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녹이시면 생수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은 조금 더 풍미를 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저희가 아마 20리터씩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은 몇 리터 만들까요? 18리터, 19리터 둘 중에 하나. 18리터, 예. 좋습니다. 오늘은 조별로 18리터가 될 때까지 찬물을 부어서 잘 섞은 다음에 효모 뿌리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비중 재야 되죠, 그죠? 비중 재고 뭐 비중을 그냥 그 실린더에 받아 놓으시고 바로 효모 뿌리시면 돼요. 그렇죠? 효모 뿌리시고 뚜껑 닫고 에어락에 물 담아서 에어락 잘 분무액 소독액 분사해서 꽂고 그렇게 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준비되신 조부터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하기 전에 지금 간단히 저희가 뭐 먹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노란 봉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조금씩 손으로 해서 드셔보세요. 식혜 가루 같은 맛이 날 거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알코올 도수가 내려가니까 조금씩만 드세요. 맛있죠? 달콤한 식혜, 가루 식혜 맛이 날 겁니다. 네, 맞아요. 엿. 노란색의 엿. 그런 맛도 나죠? 네, 호박엿. 이거는 당화가 끝난 메가즙. 원래 전체 곡물 보리로 이제 따뜻한 물에
파쇄된 물질을 집어넣으면 효소에 의해서 전분질이 분해되면서 단 달달한 보리설탕물로 바뀌어요. 그걸 메가즙이라고도 부르고 뭐 맥즙이라고도 부르고 뭐 영어로는 워트라고도 부릅니다. 그거를 고압으로 분사하면서 순간적으로 건조시킨 가루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보리에서 나온 100% 물질이고요. 저번 주는 단순히 도수만 올려주는 역할로서 설탕을 넣은 거예요. 얘도 당연히 당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수 마찬가지로 충족해주지만 어쨌든 얘는 베이스가 보리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맥주 본연의 재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신 조는 맥주 만들기를 시작해주세요. 저 물이 팔팔 끓어오면 부어서 맥주 만들겠습니다. 자, 여유가 되실 때 역할 분담하셔서 일부분들은 조별로 생수를 6개씩 미리 갖다 놓으세요. 네네. 네네. 원액캔 부으시고 드라이몰트도 다 부어버리세요. 두 봉지 다. 자, 호분 넣지 마세요. 왜 저를 보고 계시죠? 두 봉 다 넣으세요. 별로 안 무거워요. 원에 시럽을 먼저 드셔야 돼요. 시럽. 네, 팔팔 끓이면 좋습니다. 네? 누가 얼었어요? 생수가 완전히 꽁꽁 얼었나요? 큰일 났네. 아, 오늘 물이 좀 남을 거예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싱크대 막에 있을 거예요. 싱크대 막에 맞고 물 받아서 거기다 둥둥 끼워 놓으세요. 이거는 싱크대에 보면은 막에 있잖아요. 막에 막은 다음에 넣고 물 받아가지고 넣으세요. 맥주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까만 통이요? 아, 캔마다 다 다른 맥주예요. 다 다른 맥주. 물이 얼어 있으면 싱크대 그 막에 막는 이거 있어요. 막에 막으신 다음에 올려놓 그 물 받아서 녹여 놓으세요. 오늘 물이 많이 그렇게 안 필요할 텐데. 어, 꽝꽝 얼어 있어요? 어,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냐? 분리를 다겪겠네. 안 얼어 있는 거. 물 배분을 좀 해야 되겠네.
안 되겠어요. 그 저기 잠깐만 저 좀 봐주세요. 실습 잠깐만요. 잠깐만요. 실습하시다가도 제가 얘기를 하면 잠깐 멈추시고 저를 봐주셔야지 실습이 됩니다. 지금 냉장고를 너무 세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들이 얼어있는 게 지금 다수 보이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안 얼어있는 물 개수부터 파악해서 조별로 균등 분배할게요. 여기 안 얼어있는 거 몇 개 있어요? 4개. 여기는 안 얼어있는 거 몇 개 있어요? 물이 4개요. 거기 저는 물... 아, 여섯 개 다 안 얼었어요? 여기 몇 개예요? 여섯 개요. 여기 저는요? 여섯 개요. 여섯 개. 여섯 개.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일곱 개. 18, 19, 23, 27. 27 나누기 6이면 몇이죠? 4, 6이 24죠? 여기 여섯 개 있는 조가, 여섯 개 있는 조가 여기 두 개 조한테 하나 주시고 하나 주세요. 여기 네 개, 네 개 있는 조. 네 개 있는 조 손 들어보세요. 네 개 있는 조. 네, 여기 하나 주세요. 또 네 개 있는 조. 멀쩡한 물이 네 개밖에 없다. 네 개 있는 조. 또 없어요? 그러면 많은 조는 여섯 개, 그리고 적은 조도 멀쩡한 물이 다섯 개씩은 있는 거죠. 그렇죠? 10리터, 15리터. 그러면 조별로 나머지 필요한 양이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잠깐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지금 물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줘서 5, 5, 5, 5 이렇게 됐죠? 지금 저기 앞에 하나 제가 더 있어요. 그럼 여기 조가 이제 6이 됩니다. 다섯 개인 조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여섯 개씩 여섯 개 세 개 조, 다섯 개 세 개 조죠? 오늘 물이 네. 그 지금 물이 오늘 필요한 게 18리터 만들 거고 우리가 5.5리터에다가 18리터면은 12.5리터씩 필요하죠. 여섯 개니까 5리터는 우리 생략하자고요. 여섯 개씩만 되면 되죠. 그럼 요거 지금 한 개씩 모자르는 조, 멀쩡한 물이 다섯 개밖에 없는 조는 요거 빨리 비우시고 여기다가 물 담으신 다음에 페트병 통째로 잠기게 넣고 불 올리세요. 빨리 녹이게요. 이해 가세요? 정수기 물이요? 아, 저거 얼마나 나올려나? 저거 써볼까요? 관계없어요. 물탱크 용량 때문에 정수기 써, 정수기 써보죠. 정수기 아마 하나 담으면 끄실 거예요. 다 녹았어요? 잠깐만, 다른 분랑 조금만 템포 좀 맞출게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디 가요? 이게 얼음이 있다고요? 어디에 얼음이 있어요? 아, 관계 없어요. 이건 그냥 쓰세요. 근데 이 물은 지금 이렇게 되면 못 쓰는데? 그러니까 안 얼었는데 이걸 왜 부으셨어요? 아, 그냥 관계 없어요, 이 정도. 네? 네, 드세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참고하세요. 얼음 다 부셔서 드셔야 돼요. 멀쩡한 물이 다섯 개씩밖에 없는 조는 지금 빨리 물 받아가지고요. 얼음 페트병을 넣고 브루스타로 가열하셔야 됩니다.
여섯 개 다 넣으신 거예요? 이것까지 여섯 개 아니에요? 그쵸. 요거 물 좀 데워가지고 녹여서 넣으세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아직이요. 다른 저랑 템포 좀 맞출게요. 일단 다 녹이시고 그 상태에서 대기하실게요. 찬물까지 부으세요. 네? 있는 조도 있고 없는 조도 있어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다 하셨으면 실린더에다가 비중 재야 되니까 실린더에다가 50, 여기 50ml까지 이렇게 거품나게 받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받아서 비중계는 미리 띄워놓으시고요. 요 워트의 온도, 요거 몇 도인지 온도계로 재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온도계는 반드시 소독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되신지 온도 재신 지 저한테 바로 알려주실래요? 몇 조죠? 몇 조죠? 아, 몇 도예요? 네? 6조 19도. 2조 19도. 어, 재셨어요? 아직 안 재셨어요? 아직 안 재, 아, 아까 재셨어요? 5조 20도. 몇 도죠? 1조 19도. 4조는요? 19도요. 그리고 비중까지 재실 수 있는 비중까지 재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4조. 043. 또 비중 잰 조 있으세요? 네. 1.0. 1.0050. 6조. 그 다음에 정확히 재셔야 돼요. 2조 21도요? 괜찮습니다. 19도에서 21도 사이만 들어오면 에일류모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 범위에요. 괜찮아요. 21도로 할게요. 관계 없습니다. 비중 재서 알려주세요. 조금 헷갈리는 점은 저한테 오시고요. 네? 자, 비중 읽는 법을 지금 모르고 계세요. 자, 비중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1.0 뭐뭐 이렇게 읽어야 돼요. 1.050이에요? 예. 별로 안 높은 거예요? 1.050. 5분 맞네요. 몇 조죠? 3분째입니다. 네. 1.050 몇 조예요? 네, 거의 모든 조가 비슷할 거예요. 희한하게 4조가 좀 낮게 나왔는데 4조 다시 한 번만 재보세요. 1.044 몇 조죠? 1조. 다음에 5조. 5조 비중 재셨어요?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앉아있나요? 1, 2, 3, 4, 5, 6 이렇게요? 아, 예, 예. 5조. 1.054. 1.054요? 다시 한 번만 재보세요. 조금 높아요. 아마 들어보세요.
2, 4, 6 공사력 맞아요. 네, 맞습니다. 1조 공사 4가 아니고 공사 6이네요. 맞죠? 자, 이거 혹시 저번 주에 이 칠판 사진 찍어 놓은 거 저 하나 보여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비중이요? 잠깐만요. 아, 그러세요? 6인치, 7인치로 사실 1단위로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2, 4, 6, 6이네요. 한 칸에 2잖아요. 6이네요. 네. 4조 6. 자, 지금 본인 조의 비중을 제대로 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방금 조는 세 칸이라길래 공사 3으로 읽었대요. 한 칸에 2입니다. 2. 그러니까 공사 6이 한 칸에 2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칸에 2씩입니다. 저번 주랑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1조. 1조가 공사 2. 비슷하고요. 파란색으로 쓴 게 저번 주 비중. 제가 혹시 틀리게 썼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 이거 칠판 보고 할게요. 1.042. 2조가 1.042. 저번보다 덜 만들었으니까 비중이 좀 높게 나오는 게 맞아요. 5조가 1.044. 이거 5조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잠깐만요. 필스너가 1.042, 4조. 파란색으로 쓰는 게 저번 주 비중입니다. 1조가 블론드죠. 1.042, 예, 맞고. 2조. 2조 공사 1.042. 다음에 3조가 1.043이었죠. 괜찮아요.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조가 있는데 제가 그 조만 체크 좀 해볼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혹시 잘못 찾았을까 봐. 1조 오케이. 자, 일단 5조부터. 18리터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많이 차이 나. 이거 왜 안 나오네요. 제 생각엔 조금만 더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적어지니까 가져가시는 양이. 1리터 정도만 더 넣어보세요. 1리터. 여기 19 될 때까지 여기 좀 정수기 물 쓰세요. 그것도 물 너무 차가워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조. 2조. 2, 4, 6. 4, 6. 6인데요? 1.04, 6인데요? 세 칸이잖아요. 하나, 둘, 셋. 다시 보세요. 네. 네 칸까지 보이는데? 네 칸까지. 네 칸까지. 하나, 둘, 세 칸. 세 칸인데요? 세 칸 조금 넘으니까 공사 6에서 공사 7 나오는 거죠. 자, 비중 다시 재셔야 돼요, 지금. 2조 맞죠? 지금 비중을 잘못 잰 조가 지금 벌써 두 조나 나왔습니다. 여섯 개 조 중에. 심각한 일이에요.
오공. 오공 맞아요. 네, 오공 맞아요. 5조. 5조 어디 계세요? 아, 여기 너무 높아서 좀 하기로 했죠. 네, 한 번만 섞어주시면 돼요. 한 번 섞고 비주고 다시 한 번. 여기 몇 조죠? 6조. 043, 059.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 예, 감사합니다. 나가주셨는데. 자, 여기서는 50이라고요? 52인데요? 살짝이 아니라 50에서 한 칸이 완전히 내려가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오, 맞네. 제가 체크 아직 안 해드린 적 있나요? 네? 온도에 따라서 비중은 계속 변해요. 046에서 7. 자, 요거 사진 좀 조별로 찍어서 보관 좀 하세요. 오늘 이론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했으면 하는 조선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랑 만드는 방법이랑 과정은 똑같았는데 조금 달랐던 점 몇 가지가 있었고요. 그거를 왜 제가 그렇게 실습을 세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저번 주에는 원액캔으로 간단하게 맥주 만들기였고 오늘은 원액캔으로 조금 더 맛있게, 사실 오늘 한 게 제가 절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저번 주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것도 관능이 좀 좋으신 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쉽게 원액캔 깡통 따가지고 뜨거운 물 붓고 하는 양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돼요. 네. 다음 주에 만들 거부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 맥주 만들기 팁이에요. 오늘 5강이고요. 5강. 5강이고요. 자, 조금 더 원액캔으로 간편하게 맥주를 만들지만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제가 어떤 요소를 오늘 신경 썼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당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원액캔 하나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로 20리터를 만들면 알코올 도수는 한 2.5도, 2.3도 이렇게 아주 낮게 나와요. 어, 끈적해. 맛있네요.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한 4.5도 정도의 맥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설탕으로 이제 넣으나 오늘 이제 넣었던 DME, 이거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라고 해요. 예. 드라이 몰트 익스트랙트. 몰트 액기스인데 건조 형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몰트 액기스인데 건조 형태. 네. 요거를 넣어서 보당을 하게 되면 얘는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 메가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요 구성되어 있는 것들 당연히 당이기 때문에 비중값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설탕이 아니라 맥주의 원액을 가지고 분사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든 거기 때문에 맥주... 어우, 계속 끈적거려. 맥주 본연의 풍미를 충분히 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몰트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보당은 항상 메가 추출물만 쓰셔야 돼요. 물론 저번 주처럼 설탕 1kg, 오늘 한 봉다리에 500g이었어요. 저번 주엔 설탕 1kg였고 오늘은 DME가 1kg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당은 항상 메가 추출물만 쓰셔야 돼요. 메가 추출물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게 오늘 썼던 거고요. 이제 얘네 둘은 다음 주에 쓸 것들이에요.
LME,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 예, 액상 시럽이에요. 몰트 시럽. 이것도 몰트 시럽이에요. 이 깡통도. 근데 얘는 홉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어서 쓴맛이 이미 맞춰져 있는 애들. 얘네는 홉이 없어요. 그냥 하나도 안 써요. 이거 저기 가래떡 구워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저 해봤거든요. 맛있어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LM이라고 하고요. 리퀴드 몰트 익스트랙트, 메가 액기스, 메가 시럽 이렇게 부릅니다. 얘네는 홉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는 실제 맥주 만드는 거에 근접하게 맥주를 한 시간 동안 끓이면서 홉을 좀 넣고 이런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넣어서 항상 보당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LME에는 이런 기본적인 LME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시커먼 LME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릿빛의 LME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스페셜 LME라고 하는데 얘네는 보당도 하긴 하는데 보당이랑 맛내기를 동시에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주는 이런 시럽을 넣게 되면 스타우트의 풍미를, 그러니까 다크에일, 검은색 맥주의 풍미를 조금 더 깊고 진하게 내주는 것에 도움을 되면서 동시에 보당까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오늘 효모 제가 하나 나눠드렸는데 아마 이 사진 중에 하나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 대부분 이걸 거고요. 한 조만 이걸 거예요. 왜냐면 그 제가 효모를 마음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효모 선택하는 일정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맥주에 오늘 이거를 쓴 이유, 이 효모를 보면 오늘은 그러니까 고급형 효모가 액상형이 있고 또 건조형이 있어요. 네, 오늘 쓸 건 건조형이고요. 그러나 저번 주에 캔 안에 들어있던 효모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내고 그다음에 실제 상업 양조장에서도 쓰는 제품들이에요. 네, 그러나 뭐 레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액상형 그 효모를 더 많이 선호하고 씁니다. 근데 이 효모도 값이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원액형 레벨에서 하시려면 이런 것도 아주 좋아요. 이 효모는 US라고 써져 있는데 말 그대로 USA, 미국이랑 뭔가 관련되어 있는 효모예요. 이 효모 회사 자체는 벨기에 효모 회사인데 이 효모 회사에서 여러 스타일별 효모를 만들어서 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섯 개 조각 쓰실 이 효모는 이 효모인데요. 볼게요. 자, 미국식 맥주를 만들 때 쓰는 효모예요. 미국식 맥주의 특징은 효모의 에스테르를 거의 배제한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홉향이라든지 홉에서 나오는 과일향이라든지 기타 다른 향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에스테르 있는 효모들, 에스테르를 많이 뿜어내는 효모들은 일부러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한 발효취를 남기지 않는 효모들을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조가 오늘 이따 홉도 드실 건데 그 홉향을 아름답게 살려주려면 뭐 효모의 소독약 같은 향들을 내뿜는 효모를 쓰면 부딪히겠죠, 향끼리. 그러니까 효모는 이럴 때 쓰는 효모들은 아무 향 없는 효모, 그냥 발효만 깔끔하게 딱 해주는 효모, 이런 효모를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오늘 만드시는 맥주들이 그런 스타일을 이어서 제가 요 효모를 준비해왔고요. 페일에일, IPA, 참치 그려진 거, 그런 거. 어떠한 특정 재료의 향이 부각되어야 하는 맥주를 만들 때 몰트 향이라든지 홉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야 되는 맥주를 만들 때는 역으로 효모의 향이 굉장히 적고 깔끔하게 그냥 발효만 딱 되는 효모를 씁니다. 그리고 요 효모 같은 경우에는 영국식 맥주 효모예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영국식 페일에일, 비터라고도 부르고요. 포터 스타우트 만들 때 쓰는데 오늘은 그 스타우트 조두 이거 쓸 거예요. 이 효모로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동부하는 단계에서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효모 향에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향이 홉에서 나오는 향인지 어떤 향이 몰트에서 나오는 향인지 오롯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효모를 쓰게 되면 얘가 과일 부캐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홉향인지 뭐 효모에서 나오는 향인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나중에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영국식 맥주 효모고요. 영국식 포터 다크에일 만들 때 많이 써요. 과일 에스테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잘 익은 천도복숭아나 자두 같은 그런 녹익은 검붉은색 과일 향이 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윗비어 만드는 조, 저번 주에는 캔 안에 동봉되어 있는 효모를 쓰셔서 아마 윗비어지만 뭐 바나나 에스테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그 효모는 그런 향을 내뿜는 효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효모로 인해서
2주 뒤에 맥주를 마시게 될 때는 꽤 괜찮은 바나나 에스테르가 풍성한 맥주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가장 극적으로 맥주가 변할 쪽이 이쪽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의 결과물과 오늘의 결과물이 가장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T58이라고 해서 벨기에 전용 맥주인데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쓰는 효모인데요. 왕마의 맥주 듀벨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듀벨? 짤똥하게 생겼죠, 병이. 도수 높고요. 그리고 그런 맥주를 마셔보면 약간 바나나라든지 푸사바라든지 그다음에 수동량 냄새도 좀 나고요. 그리고 발효력이 좋기 때문에 도수가 좀 높아요, 애들이. 그런 맥주들을 만들 때는 요 효모를 쓰는 겁니다. 다음으로 요거는 라거 효모 중에 가장 유명한 효모예요. 가장 보편적인 라거 효모. 상업 양조장에서도 실제로 많이 씁니다. 뭐 글쎄요, 카스랑 화이트 만들 때 무슨 효모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얘네의 친척들을 쓰거나 얘를 썼을 겁니다. 네. 가장 보편적인 라거 효모고요. 네, 독일식 필스너, 크롬바허 같은 거 깔끔한 라거 맥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얘는 발효 최적 온도가 8도에서 한 12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로 T58처럼 벨기에 맥주를 만들 때 쓰는데 그 중에서도 벨기에 맥주 중에서도 특히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만드는 맥주 스타일도 있어요. 그 맥주 스타일 만들 때 좀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역시 벨기에 효모, 벨기에 맥주용 효모의 특징은 발효력이 아주 좋아서 맥주가 드라이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도수가 그러니까 높은 맥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프브루 S33이라는 효모는 되게 다 그냥 딱딱한 제품 번호여서 머리에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이 그림으로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요. 앞에 오늘 이 효모들랑 비슷해요. 부캐 없이 깔끔하게 발효하는 효모인데 얘는 좀 더 식성이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당을 더 많이 잡아먹습니다. 발효력이 더 좋아요. 높은 도수의 맥주를 만들거나 내가 특별히 더 드라이하게 맥주를 만들고 싶을 때 요 효모를 쓰시면 에스테르 없으면서 깔끔하게 발효하지만 조금 더 드라이하고 도수가 높은 맥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액상 효모는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대신에 반대급 브로는 보면 딱 머리가 아프고요. 골치가 아프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결정장애가 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취미를 좀 더 드리기 전에는 제가 오늘 적어놓은 7개 건조 효모 하나에 5,500원이거든요? 싸요. 그 7개 효모를 충분히 써보시고 네, 오늘 쓴 게 요 섹터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액상 효모 나눠져 있죠? 건조 효모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액상 효모입니다.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메리칸 스타일 효모도 똑같은 아메리칸이어도 아까 건조 효모는 두 개밖에 없었죠. 얘네는 건조 효모, 액상 효모는 아메리칸 스타일 효모가 한 7개, 8개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전체 곡물 양조할 때는 요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당은 반드시 메가에서 기인한 재료를 쓰시고 그 다음에 효모를 잠깐만요 캔 안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바로 버리시고 근데 뭐 맥주 효모 몸에 좋다고 드시더라고요 요즘은 한번 타서 드셔보세요 물에 괜찮아요 아니면 팩을 하신다거나 네. 그리고 효모는 좀 이렇게 따로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보당의 용량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않나요? 용량에 따라 맥주 마실 수 바뀔 수도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도수를 높은 맥주를 만들고 싶으면 OG, 오리지널 그래비티 저 비중 있죠? 저 비중 값을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도수를 높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은 그 아까 DME를 두 봉지밖에 안 넣었으니까 해봐야 뭐 1점, 높은 조가 1.050 이렇잖아요 나는 한 1.070 이렇게 해서 한 8도짜리 맥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글쎄요 한 4봉지? 6봉지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많이 넣으시면 도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그 DME 같은 것들 DME를 많이 넣으시던 요걸 사서 요 깡통을 많이 넣으시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얘랑 얘는
어떤 풍미를 주기 위한 메가 성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효모의 먹이가 되는 당분만 주는 용도여서 그냥 맨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맨밥. 그러니까 얘네만 무한정으로 올리면 도수는 올라가는데 풍미 프로파일이 좀 깨지기 때문에 이 스페셜 LME를 좀 동시에 좀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고급 건조 효모를 좀 쓰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로는 효모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는데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강의를 하나 싶지만 되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맥주를 하나 정합니다. 나는 예를 들면 IPA를 만들 거야. 참치 그려진 거 먹었더니 맛있더라. 그러면 IPA, 영국식 IPA도 있고 아메리칸식 IPA도 있죠. 근데 아마 IPA 하면 그냥 사실 미국식 IPA를 얘기합니다. 미국식 맥주죠? 미국 스타일 효모 고르는 거예요. 이 일곱 개 중에 미국 스타일 효모 여기 있죠. 얘도 있죠. 그래서 도수가 좀 낮은 참치 맥주 만들고 싶다. 한 6.5도짜리 요거 써도 충분하고요. 나는 한 8도 넘어가는 독한 참치 맥주를 만들 거야. 그러면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얘가 US05랑 비슷한데 발효력에도 좋다고 제가 밑에 설명을 써놨으니까요. 자, 독일 맥주 만들고 싶다. 여기 있죠. 근데 얘는 독일 맥주 중에서도 독일식 밀맥주 만들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로 쓰시면 되겠죠. 영국 맥주 만들고 싶다. 뭐 영국식 페일에일, 영국식 포터, 영국식 스타우트, 뭐 영국식 IPA를 만들고 싶을 때는 영국식 효모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모를 내가 심심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싶은 맥주 스타일이 뭔지를 정의한 다음에 그 맥주의 원산지가 어디냐를 파악하셔서 그 원산지에 맞는 효모를 고르시면 돼요. 벨기에 맥주 만들고 싶다. 요거 아니면 요거 쓰시면 되는 거죠. 나는 벨기에 맥주 만들 건데 효모 이거 쓰면 술이 되긴 되죠. 먹으면 취하긴 취합니다. 근데 벨기에스럽지가 않겠죠. 왜냐면 얘는 부캐가 나오지가 않는 애인데 반해서 얘네는 소독약 같은 에스테르들이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맥주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맥주 효모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제일 심플하게는 국가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국가와 상관없이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우리 맥주의 재료가 네 가지인데 물, 효모, 홉, 효모, 물, 메가, 홉, 효모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그중에 이제 물향은 안 날 거고요. 그죠? 그럼 나머지 세 개의 향이 있습니다. 효모향이 있고 홉향이 있고 몰트향이 있죠. 홉이나 몰트 아로마 위주의 맥주를 만들고 싶다. 아주 좋은 과일향을 내뿜거나 아니면 그윽한 다크초콜릿 커피 이런 쪽에 몰트향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에스테르가 없는 효모를 쓰셔야 돼요. 여기에 에스테르까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아로마에 간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발효만 하는 부캐 없는 효모를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에스테르가 위주인 맥주, 주로 이제 벨기에 맥주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벨기에 독일식 밀맥주 역시 에스테르 위주의 맥주예요. 효모가 내뿜는 바나나 향 그거 다 효모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맥주를 만들 건데 효모의 향으로 먹는 맥주를 만들고 싶다. 그럼 당연히 에스테르가 높은 효모를 쓰셔야 돼요. 이걸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에스테르가 거의 안 나와요. 다음에 나는 단 맥주 싫어. 드라이하게 좀 깔끔한 맥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발효력이 좋은 효모를 쓰셔야 돼요. 요 효모도 발효력이 좋고요. 얘도 좋고요. 얘도 좋고 얘도 좋습니다. 효모사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발효력이 퍼센트로 표시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자, 발효도 76에서 83% 이거 잘 기억하시고 제가 발효도 낮은 애를 보여드릴 거예요. 많이 낮죠? 아까 얘는 76에서 83이었는데 얘는 제일 높아봐야 아까 걔 제일 낮은 것만큼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혐오 선택까지 잘 하신 후에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당연히 소독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제 정량보다 1리터 적게 양조하면 원액캔의 얘기입니다. 조금 더 맛이 진해져요. 당연하겠죠? 발효 온도 잘 지켜주시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물을 뜨거운 물을 5리터로 했기에 망정이지 저번 주처럼 3리터로 했으면 차가운 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아마 19도, 20도 이 온도로 안 나왔을 거예요. 15도, 16도 나와서 에일 혐오가 좀 짜증나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5리터로 만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발효가 종료되어 있는데 발효 종료하는 시점을 판단하는 거는 비중을 재시는 거예요. 비중. 비중의 변화가 2, 3일간 없다. 그러면 발효가 완료된 거고요. 일단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뽀글뽀글하는 게 없어지면 일단 뭔가 얘네들이 먹을 거 다 먹어서 쉬는 것 같네 하고 바로 발효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건 비중을 재셔야 돼요. 종료 비중. 그래서 1.010 근처로 떨어지면 발효가 거진 완료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10 근처가 아니더라도 비중의 변화가 2, 3일간 없을 때 그때 발효가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효 종료한 다음에 2, 3일 동안 좀 두세요. 그리고 이동하고 비중 체크할 때 에어락을 이따가 저희가 할 건데 에어락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얘를 열잖아요. 그럼 에어락에 있는 물이 휙 역류합니다. 그래서 에어락을 뽑고 비중 재고 다시 꽂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병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우선은 효모를 넣어주시고요. 효모를 넣어주시고 홉을 들인 조가 세 조가 있을 거예요. 홉을 들인 세 조가 있는데 나머지 조도 홉 구경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뒤에 보여주시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으면 충분히 홉 구경하셨으면 홉을 넣는 조는 홉까지 넣고 에어락 설치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제가 나눠드린 홉, 그 조에 쓰시는 홉만 홉이 달라요. 섞이면 안 됩니다, 홉. 다 봤으면 여기 홉 있는 조에 가서 홉 구경 좀 해보세요. 냄새도 맡아보시고. 홉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향이 다 다를 거예요. 자취 돼 있죠? 자취. 자, 에어락 소독하고 에어락 꽂으세요. 홉이요, 홉. 그러니까 맥주마다 달라요. 홉 향이 강조되는 스타일이 있고 강조되지 않는 스타일이 있고 여기는 에스테르 위주의 맥주예요. 아~ 네, 이거 안에 드세요. 그럼 이 향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 맥주에는 이 향이 싹 밸 거예요. 그죠? 아~ 네, 그럼 뿌리세요. 효모 그냥 발효주에 뿌리시면 돼요, 효모처럼. 홉을 뿌리세요. 네? 아, 젓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뚜껑 닫으시면 됩니다. 네? 좋으면 안 돼요. 애들이 지금 자고 있는 상태에서 놀래요. 자고 있는데 발로 빵 차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무슨 홉이에요? 홉이? 그렇죠. 시트라고 써져 있죠? 네. 네네. 요게 이제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자몽 이런 게요. 홉이 향이 세 개가 다 달라요. 상업 효모, 상업 가루 효모는 생김새는 다 똑같아요. 사케 효모도 이렇게 생겼어요. 저 향이 훨씬 맥주에 더 묻어 나오죠. 요 맥주는
저거는 호비고요. 여기는 호비 없고요. 네, 저기는 효모도 넣고 홉도 넣고요. 네, 효모만 넣습니다. 여기는. 닫고 에어락까지 설치하시고 난 다음엔 병입할 거니까 병입 설명드릴 거예요. 식음료 투명컵이랑 투명컵이랑 5g짜리 스틱 설탕 앞에 좀 봐주세요. 여기 앞에 좀 봐주세요. 병입 설명드릴게요. 병입. 앞에 좀 봐주세요. 병입하기 전에 종류 비중 재셔야 되죠? 알코올 도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는 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꽂혀 있죠? 저기 안에 들어가 보면. 요거를 뽑고 실린더 있죠? 맥주 담으세요. 저기 안에 발효 끝난 거 담고 비중을 잽니다. 비중을 잰 다음에 빨간색 펜으로 자기조에다가 적어주세요. 이해가시죠? 설령 근데 너무 발효가 안 됐으면 오늘 병입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우선 비중부터 재보고 좀 판단을 해볼게요. 어쨌든 자 비중이 1.01로 아래로 내려간 조들은 오늘 다 병입할 거예요. 01호. 그리고 잠깐만요. 설명까지 듣고 가세요. 아직 가지 마시고. 자, 앞에 좀 봐주세요. 자, 병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보세요. 보셔야 돼요. 네, 그 안에 제가 5g짜리 스틱 설탕을 갖다 놨어요. 네. 요거 하나에 한 봉지 5g의 설탕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탄산 다 빠진 맥주죠. 저 안에 있는 맥주는 알코올은 있는데 탄산이 없는 김 빠진 맥주예요. 그죠? 병입을 할 거고요. 병입하면서 소량의 설탕을 넣어서 뚜껑을 닫으면 알코올 도수가 좀 올라가죠. 그래서 계산식에 보면 플러스 0.3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산이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산이 있는 진짜 맥주가 일주일 뒤에 완성이 돼요.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역할 분담을 좀 하셔야 되는데 최소 아마 한 조당
15페트 병씩은 나올 거예요. 이게 1리터짜리입니다. 1리터. 예, 1리터짜리고요. 요 안에 보면은 그냥 일반 뚜껑이랑 다르게 실리콘 패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압막입니다.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막이에요. 그리고 이 병 자체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페트병이에요. 우리 그 저런 물, 삼다수 저런 물병 있죠? 걔네들은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 터져요. 내압을 견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좀 굴곡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압력을 더 흡수하는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빵빵하게 부풀었으면 부풀었지 웬만하면 터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명은 계속 이제 설탕만 따서 여기다 넣어서 주세요. 15개 될 때까지 해주시고, 그러면 그거 받아서 물꼭지. 자, 이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요거 빼내시고, 빼내시고 뚜껑을 열고 활짝 열어놓고 하지 마시고 연 다음에 덮어놓으시고 예, 할 거예요. 요거는 잘 못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막 쏟고 막 우당탕탕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제가 요번에는 열어드릴게요. 이번엔 열어드리고 여는 걸 보세요. 조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뽑고 설탕이 들어가 있죠 이미. 그죠? 이제 봤습니다. 얘를 세워서 받으면 이렇게 콱콱콱 때리면 거품 나요. 기울여서 물꼭지 열어서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끝까지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구부러지는 굴곡점 있죠. 그러니까 공간을 좀 남겨놓으란 말씀이에요. 끝까지 받지 마시고 남겨놓으시고 그러면 위에 빈 공간 있죠? 누르세요. 누르면 휙 올라오죠. 페트병을 이렇게 누를 거예요. 누르면 맥주 수면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산소 빼는 거예요. 산소. 산소 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맥주는 원래 산소에 닿으면 안 돼요. 산소에 닿으면 막 마분지 맛이 나요. 그래서 눌러서 수면이 올라오게 한 다음에 요거 뚜껑을 그냥 누르고 소리 날 거예요. 딸깍 소리. 그냥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하고 흔들어요. 흔들면 다시 빵빵해집니다. 요거는 계속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도 그냥 쓰시면 돼요.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조별로 해주셔야 될 거는 종류 비중을 재서 칠판에 적으시고, 칠판 적은 걸 제가 볼 거고요. 오늘 병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된 조만 병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네임펜 있는 분 있으세요? 네임펜. 매직. 없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견출지를 드릴 테니까, 견출지를 드릴 테니까 있으세요? 있는 조는 여기 병뚜껑에다가 오늘 날짜, 오늘 4월 25일이죠 4월 25 맥주, 맥주 이름 뭐 스타우트 이런 거 뚜껑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임펜 없는 조는 여기 앞에 견출지 있어요. 가져가셔서 이거 견출지가 잘 떼어지는 재질이죠? 예, 붙이시면 돼요. 오늘 날짜 필수 정보, 오늘 날짜 맥주, 맥주 이름 이렇게 적으셔서 쭉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선 종류 비중부터 체크해서 칠판에 적어주세요. 여기 저 요거 하나 쓰세요. 네, 버리고 따르시면 돼요. 병입할 때 페트병은 소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쉬는 시간은 없고요. 병입할 때 좀 알아서 잘 쉬시면 돼요. 네, 알아보셔야 되니까. 다른 조건이랑 섞이면 안 되잖아요. 우선은 15개까지만 해보세요. 예, 붙여놨다가 떼면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는 남은 양을 뚜껑 열어서 보면서 병입할 겁니다. 종류 비중 줄 때 에어락 뽑으셔야 돼요. 에어락. 이거는 알코올 있어요. 지금 먹으면 취합니다.
드셔보시면 술맛 나요. 발효 끝났네요. 여기 저는 비중 체크하러 가셨죠? 거품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 존은 휴지로 거품 흡수하셔서 쓰세요. 휴지 살짝 담그셔서 거품 빨아들이시고 재시면 더 편해요. 1점 그러면 0, 0,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0ml 받으세요. 50ml 에어락 빼고 담으셨죠? 소독약 뿌리고 꽂으셔야 돼요. 가서 재세요. 자, 네, 뚜껑에다가요. 일단 비중을 적어주세요. 칠판에 빨간색으로. 뽑아두세요. 조별로 종류 비중을 적어주시면 제가 맞게 적으셨는지 체크를 할 겁니다. 한 눈금이 2니까 눈금이랑 눈금 사이에 있으면 1단이겠죠. 발효가 거의 안 됐네요. 나중에 물. 네? 안 된 조도 몇 개 있어요. 거의 다 됐네. 네? 이거예요? 네, 다시 한번 재볼게요. 탄산 좀 뺐어요. 탄산이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서 흔들어서. 네? 아, 저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거품 좀 뺄게요. 잘 알아보려면 그게 낫죠? 여보세요. 발효 끝났네요. 탄산이 많이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발효 끝난 겁니다.
자, 여기 좀 보실래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조가 1.040에서 발효가 멈춘 걸로 확인이 돼서 보니까 실제로 발효가 멈춘 게 아니라 여기 안에 탄산이 있긴 있어요. 탄산이 얘를 이제 밀어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추를 어거지로 막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산을 좀 인위적으로 빼주니까 발효가 완전히 끝난 10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 방식으로 좀 해보세요. 맞고. 이걸 몇 번 반복하시고요. 그럼 탄산이 이제 빠지겠죠? 그럼 휴지로 좀 거품 제거, 좀 기다렸다가 거품 제거하시고 얘를 넣으면 완전히 푹 가라앉을 겁니다. 종이컵 하나만요. 요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흔든 다음에 요렇게 탄산을 좀 최대한 빼서 몇 번 흔드시고 요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휴지 좀 주실래요? 휴지 어디 있죠? 요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예, 빨아들이시고 재보시면 훨씬 더 비중이, 종류 비중이 낮게 확인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재보세요. 재셨어요? 방금 얘기한 방식으로도 해보셨어요? 3조 1.010이에요 그걸 이제 컵으로 이렇게 옮겨서 예. 1에서 하나, 둘, 셋 맞나요? 하나, 둘, 세 칸이죠? 그럼 6이죠? 1.006 네, 적으세요. 네, 병입 시작해주세요. 여기 좀 병입 시작하세요. 여기저도 병입 시작하세요. 여기저도 병입 시작하세요. 몇이에요? 조금 안 됐네요. 병입 시작하세요. 1.013으로 적어 놓으셨죠? 네, 발효하세요. 아, 예, 병입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줘. 몇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재보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만 빼시고 한번 해보세요. 푹 담궈보세요. 응, 됐어요. 그만. 너무 많이 하면 잴 게 없어요. 가라앉았네. 너무 적어서 좀 더 따라오셔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빨아들였어. 그냥 쟀을 때 1.010이었어요. 일단 여기도 그 병입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정확한 비중은 재셔야 되니까 이거랑 관계없이 병입은 시작하세요. 자. 설탕 안 넣으면 탄산 안 생깁니다. 반드시 흔들어서 설탕을 다 녹이셔야 돼요. 아, 예, 열어드릴게요. 여는 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잘못 열면 쏟아지거든요. 여기 보세요. 손잡이 거시고 여기를 눌러요. 누르면서 여기 구멍을 안 그냥 열고 하면 안 돼요? 여기 그러는 거예요? 몰랐었는데요. 아, 제가 나고 열어보세요.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열어보세요.
지금 조금 너무 세게 따르시는 것 같아요. 거품을 생기게 안 하게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다 따르기 힘들어요. 무질면서 무질러면서 이걸 때. 한 줄씩 좀 볼게요. 다음 주부터는 병입을 좀 갖고 나가서 해야 되겠다. 좁죠? 지금 만약에 자신 있는 조 이거를 나는 정말 최대한 살살 옮길 수 있다 하시는 조는 나가서 하세요. 아니 우리는 못 나가는데. 정말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잘 살살 해야 돼요. 잠깐만요, 끝까지 빼세요, 끝까지. 지금 보면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 좀 보세요. 담는 양이 이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자, 여기 여기 굴곡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채워주세요. 네, 거품은 이렇게 해서 바닥에 흘려내시고 주주로 한번 닦아주세요, 나중에. 그러세요. 설탕을 안 생겨요. 병에 설탕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페트병 15개 다 찬 조는 저를 반드시 불러서 그 다음 병 진행하세요. 네, 병입하세요. 15개만 하세요. 16개부터는 제가 발효주 바닥을 좀 봐드릴 거예요. 뚜껑 닫으세요. 바닥에 내려놓고 한 분은 흔들고 거꾸로 흔들어서 밑에 바닥 설탕 다 녹이셔야 돼요. 이거는 다시 계속 쓰실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쓰고 버리실 거면 그냥 쓰세요. 집에서 맥주 만드실 때 이거 다시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아스타노로 주면 이거 나가니까. 네, 좋을 대로 하세요. 예. 근데 병뚜껑에다 표기하는 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알아보기 훨씬 쉬워요. 제가 다 짬밥에서 우러나오는 다 이유가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날짜, 맥주 이름. 예, 약자 그냥 알아보기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어디다 놔요? 발효실 안에 놔둘 거예요. 근데 발효실 안에다 책상을 놓고 놀 거여서 그냥 일단 아무데나 두세요. 일단은 자, 병입 된 거요. 자, 병입이 된 거 오늘 지금 저번 주에 테이블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의자 위에다가 놓은 건데요. 오늘 여기 테이블을 배치할 거예요. 그니까 이 병을 병입된 건 다 일단 밖에 싱크대에 빼놔주세요. 테이블 깔고 그 위에 올리겠습니다. 너무 적어요. 자, 아직도 모르시는 조 있어요. 보세요. 어느 만큼 담아야 되는지. 요 정도도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좁아지는 시점 있죠? 여기까지. 그 정도도 좋은데 조금 더 담으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거품을 빼고 뚜껑 닫으셔야 돼요. 아 이미 늦었어요. 그냥 네, 그대로. 네 이미 그냥 됐어요. 네, 거품 좀 빼고 드세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열지 마세요. 살살 드세요. 살살. 네? 흔들어야죠. 흔들어야 돼. 거품 빼고 흔들어야 돼. 자,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병이 파는 거 10원 보여드릴게요. 저 들어가서 저 보세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병이 파는 거 10원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 스타일들이 다르신데, 그래도 그냥 한번 정확하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저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비켜보세요. 빼보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여기 보세요. 자, 병 담는 양이랑 거품 빼는 거 잘 보세요. 아우 좁네. 맥주가 묻은 거는 물로 한번 헹구시면 돼요. 흔들면 다시 빵빵해집니다. 이거는 지금 흔든 건데 흔들면 거품이 이렇게 다시 생겨요. 네네네 그럼요. 꽉 닫으세요. 꽉. 잠시만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여긴 뚜껑 안 여셨네. 안 여셨어요? 우리 색깔 장난 아니에요?
여기저도 조금 더 담으시면 좋아요. 거품이 아니 거품 처음에만 살살하면 거품 거의 안 나요. 그쵸? 네, 다 드세요. 다음에 흔들면 다시 부풀어 오르죠. 뚜껑을 꽉 좀 닫아 보실래요? 조금 덜 다신 거 같긴 한데.
가져갈 땐 그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이제 2차 발효 시켜야죠. 여기는 설탕 3분의 1만 넣으셨죠? 대신조는 알코올 도수 잴 수 있죠? 알코올 도수 계산해서 자기 조에다가 빨간색 보드마카로 표시해주세요. OG 빼기 FG 그 다음에 곱하기 131 더하기 0.3. 이렇게 퍼센트 표시해 주세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보면 이거 병입을 좀 하셔야 제가 말씀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병입도 되게 중요해요. 병입을 잘못하면 탄산 병마다 탄산이 제각각이게 되고요. 네. 보시면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 발효 종료 후 2, 3일간의 안정화 기간 필수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페트병에다 맥주를 딱 따르면 거품이 막 나죠. 물론 살살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팍 열어버리는 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품이 왜 납니까? 이산화탄소가 안에 탄산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희가 병입을 좀 너무 빨리 한 거예요. 발효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그 안에 잔존하는 탄산이 밖으로 좀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안에 둥둥 떠다니는 효모의 슬러지들이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한 2, 3일 정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병입했으면 탄산이 더 마저 날아갔을 거니까 페트병이 거품 나거나 이게 훨씬 적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그리고 비중 체크할 때 에어락이 물이 역류되니까 비중 체크할 때는 뽑고 물꼭지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만든 거 이동하셨죠? 막 흔들면 또 에어락 물 역류합니다. 조심스럽게 이동하셔야 되고요. 병입지기 판단하는 거 아까 이 안정화 부분이랑 맞물려져 있고요. 비중의 변화가 2, 3일간 없을 때 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병입하지 마시고 한 2, 3일 더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2주라고 보시면 돼요. 2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입 시기는 만든 효모 뿌리고 나서 일주일이면 발효는 끝나는데 그 다음 일주일 동안은 마저 탄산도 날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맑은 맥주를 위해서 충분히 부유물들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거 일주일을 해서 2주일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오늘 병입했잖아요. 저 병입한 걸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탄산이 안 생기죠. 왜 안 생깁니까? 그죠? 발효가 안 되죠. L 효모가 활동하는 온도가 아니에요, 냉장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발효를 했던 그 온도 그대로 페트병 두면 저 개별 페트병 하나하나가 1리터짜리 발효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탄산이 날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갇혀서 탄산이 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빠진 맥주에서 탄산이 있는 맥주로 바뀌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 병을 만져보면 벽돌처럼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안에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병입 탄산화도 아주 안전하게 2주 정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커리큘럼상 1주일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맥주를 어린 맥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좀 영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를 하시고 댁에서 만드실 때는 효모 뿌리고 2주 뒤에 병입하시고 병입하고 2주 뒤에 정말 이게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해요. 벽돌 같이. 그때 냉장고에 넣으셔서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드시면 차갑게 콜드 크러싱이 되면서 잔여 부유물이 한 번 더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때 위에 있는 부분만 조심스럽게 따라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시음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맥주 기껏 열심히 잘 만들어 놓고 얼음장같이 차갑게 먹으면 시원하고 캬하긴 하겠지만 풍미가 제대로 안 나겠죠? 그러니까 스타우트 같은 거 특히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 5분, 10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얼음장같이 차갑게 먹으면 풍미가 잘 안 나요. 오늘은 저번이랑 똑같지만 병입하는 것도 봤고요. 그다음에 어떤 재료를 저번 주랑 비교해서 제가 바꾼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바꾼 재료를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론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